우리 집에 시켜줘 친구들 이제. 시가. 와 너무 즐겨 먹었어. 일단 일단 동기들을 모아달라는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돌아가면서 재웅 선수에 대해서 다른 선수들이 소개해주는 시간을 먼저 좀 가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성우 언제나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귀여움 담당. 예. 작은 고추가 맵다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친구죠. 예. 확실히 아시잖아. 왜? 이 작은 최고의 당당함, 남자다움이 있거든요. 그럼. 알잖아. 우리 알았어? 아니, 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마음속에서 얼마나 당당하겠는데. 또 표정은 얼마나 귀여워. 그러니까 다 아시잖아요. 팬분들이 모르는 걸 한번 말해줘라, 이 분이. 아, 그럼 너가 나 아직 내 차이가 아니야. 그럼 종우 형. 지웅이 형? 지웅이가 생각보다 작은 최고의 콤플렉스를 견뎌내기, 이겨내기 위해서 뒤에서 맞물려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진짜 열심히. 그래, 이거 알아? 모르잖아. 내 차례. 재웅이가 자기 자신은 싸움을 잘하는 줄 알아. 갑자기? 어? 자기 디스라며? 아니 뭐 재웅이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싸움을 굉장히 못하는 친구인데 해보지도 않아? 좀 약간 이런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들. 딱 보면 알죠? 제 눈에는. 혜성이가 평소에 저한테 자주 말하는 게 있어요. 자기 원펀맨이라고. 원펀맨? 네. 한 대 맞으면 바로 수면제라고.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싸움에 좀 일가견이 있으신가 봐요. 좀 우리 용호 삼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우리 혜성이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아요. 트라우마? 네. 진짜로 가지각색의 트라우마가 왔는데 그것만 해도 한 1시간 나와요. 네. 그거는 나중에 혜성이 입으로 트라우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성이는요 진짜 뭐 화면에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건데 정말 야구에 대한 열정을 너무 높고 승부욕도 강하고 자기 자신한테 정말 한없이 엄격한 친구입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완전 프로의 프로죠. 약간 라이벌 관계를 생각하는 듯이 싸움 자기가 잘하는 줄 알더라고요. 네. 근데 알게 모르게 귀여움이 있어요. 그 속에 네. 한번 맞아보진 않았지만 원포맨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맞을 수가 없죠. 네. 맞으면 가는데 이 몸에 귀여움이 있어요. 되게 우락부락한 몸에 귀여움을 갖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동우는 생각보다 잘한다고 해서 허세나 이런 게 없는 친구예요. 생각보다 막 술 이런 것도 잘 안 마시고. 생각보다? 네. 엄청 얼굴 봐요. 엄청 막 잘 놀고 그럴 것 같잖아요. 정말 그런 거와는 거리가 먼 친구. 네. 칭찬인 거죠. 그렇죠. 아주 칭찬이야? 칭찬이지. 정우는 TV에서나 이런 보여줬을 때 굉장히 멋있고 파이팅 넘치고 이런 모습보다는 또 귀여움이 굉장히 많은 친구. 아버지 애교도 많고. 진짜 애교예요 또. 애교 부리네. 귀여운 모습도 팬들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뭐 팬분들께 보여지는 모습은 야구장에서 완벽하잖아요. 너무 잘 치고 수비 잘하고. 하지만 이 친구들이랑 있을 때나 이럴 때는 가끔씩 이제 허당미가 있는 그런 빈틈이 어느 정도는 있는 야구장에서 말고 그런 친구. 저는 제가 봤을 때는 5타수 2안타 이렇게 쳐도 저희가 투수들이 봤을 때 진짜 잘 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막 더 잘 치고 싶어하고 그런 욕심이 더 강한 친구라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친구로 그때 진짜. 동규 형 보여준 모습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뭐 크게 이렇게 팬들이 아는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정말 정우도 열심히 하고 뭐 배성이 재용이도 다 운동 열심히 하는데 그것보다 더 운동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수고 정말 몸을 사리지 않아요. 동규 형 저 초등학교 중학교 선배예요. 초석초. 네. 이 한마디로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야구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다 모르실 텐데 동규 형이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이제 졸업생 형들이 항상 와서 야구를 좀 알려줬었는데 그 당시 이제 동규 형이 이제 처음 시작한 저한테 이제 맨날 야구 알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항상 저는 사실 중학교 형들이 오는 게 싫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왕놀이 하다가 중학교 1학년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입장 되면은 막 졸업한 학교 와서 진짜 땀꼬맹이 상대로 막 진짜 막 좀
막 뺑뺑이 돌리고 우리 보고 막 진짜 기합 주고 이랬던 형들 더 많거든요. 근데 병규형 오는 날만 너무 진짜 야구 정확하게 알려주고 맨날 병규형 오는 날에 정말 재밌게 야구 했던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좋았다. 진짜 계좌번호 쏠게요. 맞아요. 병규형은요 일단 저랑 화성에 있을 때 2군 생활 신인에 저랑 룸메이트를 했고요. 작은 체구지만 이제 중장거리를 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병규 형은요, 저 신인 때 저도 처음 들어왔을 때 룸메이트였는데 화성에서 저는 진짜 방망이 치는 거 보고 진짜 감탄했었거든요. 달리기도 빠르고 앞으로가 진짜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병규 형. 아, 성우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진짜 사람인 것 같아요. 분위기도 자기가 잘 좋게 만들고 다른 사람한테 또 좋은 에너지도 넘겨주는 진짜 좋은 밝은 친구인 것 같아요. 네. 승호는요 자기가 좀 안 되더라도 밝은 에너지로 주위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지금 주는데 오히려 혼자 이제 좀 여려요. 요즘 유튜브 나갔을 때 유튜브 봤는데도 막 자기 팬들이 싫어한다 그러고. 저는 사람들 안 나오는 거 좋아해요. 마음이 아프긴 한데 뭐 아직 우리 다 어려서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해서 정말 대투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친구라서 네. 밥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진짜 많이 먹어요. 아, 진짜 많이 먹어요? 진짜 제가 본 사람이 여태껏 진짜 불어서 먹도 밥을 네. 먹어요. 밥을 선생님 맞아 쌀 이거 먹은거 맛이죠? 진짜 밥 쌀 뭐야 반찬보다 밥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뭐지? 저는 쌀을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쌀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전 그게 신기해요. 무슨 맛으로 그렇게 밥을 많이 먹는지 신기해요. 제 친구 승우는 저희한테 항상 밝은 에너지를 주지만 굉장히 여리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승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친구들 앞에서 작고 하지만 저도 조금 여린데 저에게 밝은 에너지를 줘서 그래서 항상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친구입니다. 저희 팀에 처음 왔을 때부터 저랑 가장 많이 붙어있었고 진짜 가장 친한 친구인데 제가 2군에 있을 때도 승우가 1군에 있었는데 항상 좋은 말 많이 해주고 긍정적으로 많이 말해주고 이렇게 막 이끌어줬거든요. 제가 힘들 때 되게 많이 도와줬던 친구. 첫 인상이 볼 때 각자의 첫 인상. 저는 혜성이는 초등학교 때 처음 리틀 야구단에서 봤는데 5학년 때 이제 국가대표를 처음 갔고 그땐 포수였는데 되게 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국가대표도 가고 홈런도 5학년이 홈런치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가서 치고 정우도 초등학교 때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제 서석초등학교랑 KBO 이제 시합 가서 봤는데 그때도 진짜 알쳤거든요. 그때부터 알았고 경규 형은 이제 저희 팀 처음 와서 알았는데 형 첫인상은 와 딱 그래도 착해 보인다. 네, 착하다. 승원은 고등학교 때 처음 봤는데 이제 긍정적인 걸 보고 와 진짜 잘 던진다 이러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팀에 와서 만나니까 되게 약간 좀 허당미도 있고 착하고 긍정적이고 네. 좋은 친구들. 윙크를 좀 날리고 아, 이런 에너지가 이런 진짜 거, 많아요. 이런 거구나. 네, 사람을 밝게 딱 재웅이 선인상 저도 똑같이 리틀 때 봤거든요. 그때랑 지금의 얼굴이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부터 진짜 귀엽게 생겼다. 키는 좀 더 작았긴 했는데 그때도 작은데 공을 엄청 잘 던졌어요. 투수하고 뭐 외야수도 하긴 했는데 투수를 잘 던졌어서 귀엽게 생겼다는 마음이 첫인상이 강했고 정우는 뭐 정우라는 친구는 뭐 어릴 때부터 알았지만 처음 야구장에서 본 건 고등학교 3학년 때 연습 시합을 하게 될 때 정우가 멋지게 2루타를 치고 2루에 왔을 때 제가 쇼트에 있을 때 이렇게 가까이 처음 봤는데 제가 인사를 했거든요. 안녕 하고 정우도 안녕 이래가지고 그때 둘 다 청소년 대표팀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청소년 대표팀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해서 그때 정우가 너무 멋있었거든요. 수인이 사격에서 배울 적이 많은 친구구나 그랬어요. 맹규 형은 건강검진할 때 처음 봤는데 착해 보이고 좀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인 줄 알았거든요. 동안이라서 좀 만만하게 봤던 기억이 좀 있어요. 승호의 첫인상은 감자. 감자 이렇게 감자. 이게 갑자기 부르는 별명인데 선수들도 부르고 있죠? 감자. 네. 원래 감자 별명이었어요. 풀 나와서 처음 들어봤죠. 그 못난이 감자 있죠.
엄청 울퉁불퉁한. 아. 온라인 감자. 귀엽고. 그래, 참 귀엽게 생긴 감자구나 싶었어. 저도 재용이 중학교 때부터 영화하면서 맨날 중고 이렇게 맞대결 계속 해오면서 같이 커왔는데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건 던지 저체구의 제왕봉이 어지를 싶을 정도 좋은 건 던지 투수인 걸로 기억하고 또 혜성이는 저도 고3 때 처음 봤는데 저도 이제 유격수로 총선 대표팀 뽑혔는데 혜성이 때문에 정말 발기들이 엄두조차 안 했을 만큼 정말 야구를 잘했던 신이었어요. 신. 네, 저는 이제 열심히 1루에서 혜성이 던진 공 받았죠. 정말 야구를 정말 잘했던 친구였고 동규 형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야구를 시작하고 야구를 알려준 형이었기 때문에 동규 형도 또 다른 느낌의 신 같은 존재였죠. 야구를 흥미를 잃을 뻔한 아이한테 야구에 흥미를 준 좋은 선배였고 승호는 제가 이제 승호가 트레이드 되고 와서 이제 바로 못 보고 18년도 때 처음 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도 맞대결 하긴 했는데 그때부터 키도 크고 좋은 공을 던졌다 투수였습니다. 그래서 정우는 병기 형이 엄청 초등학교 선배고해서 어려워했거든요. 약간 입단 동기는 대졸이어도 고졸이랑 약간 친구처럼 지내는 분이 있거든요. 입단 동기니까. 근데 이제 전 처음 딱 병기 형을 아니까 애들은 이제 다 편하게 하는데 저만 좀 어렵게 다가갔는데 이제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제일 편하게. 네. 일단 재웅이랑 혜성이는 그때 구로병원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 얘들이랑 이야기를 못했어요. 나 혼자만 앉아있고 고등학교 친구 얘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나는 이렇게 앉아있고 맞봤네. 아 우리 메디컬 체크했을 때? 그때 8명인가 있었는데 7명이 같이 있고 나 혼자 이렇게 있어서 아 그때 기억이 좀 많이 나고 그때 좀 많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새우 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형 패딩 색깔이 무슨 색이었죠? 파란색이요. 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색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팀 이제 훈련 합류해서 이제 재용이랑도 방 쓰고 혜성이랑도 방 쓰고 있는데 재용이가 키가 작아가지고 얼마 잘하길래 했는데 진짜 공 잘 던지더라고요. 거기에서 좀 굉장히 놀랐고 혜성이는 잘하더라. 내가 뭐라 할 수만 갖고 진짜 잘 해가지고 정말 첫인상에서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배워야겠다라는 생각도 엄청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정우는 첫인상이 어렸을 때 인상인데 그때 굉장히 귀여웠어요. 저 오면 아장아장 와가지고 아장아장 평경 오셨으니까 이렇게 있거든. 진짜 형은 중학생 중학생이니까 기억이 생생할 거 같지. 중학생 때는 기억 나거든. 그쵸. 내가 입고 있었던 기억이 진짜로 그때 정우한테 잘해줬던 게 진짜 감사하다 진짜. 그리고 형 때문에 야구하세요? 진짜로 아 진짜 고맙다. 진짜 좀만 더 경기 늦게 하지? 맞았어. 흠 잃었어. 흠 잃었어. 와. 그러니까 내가 한 번씩 그거 인터뷰 한번 해달라고 하거든. 드디어 하네. 계속 해달래. 드디어 이거를. 드디어 볼 때마다 해달래. 형이 쓸 때야 진짜. 승호는 내가 낯을 엄청 많이 가리는데 어느 순간 얘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 너무 친해져가지고. 맞아. 엄청 멋있었어요. 맞아. 이거 인정. 진짜 멘트 괜찮았어. 괜찮았어? 요즘 책 읽거든. 대졸 같았어. 멘트가 대학교 졸업하신 멘트였어. 첫인상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진짜 좋은 승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 친구들 다 서울이나 인천 이쪽이면 멀리서 정우, 뭐 혜성이, 정우 뭐 눈으로는 봤는데 말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이 팀으로 플레이되면서 이제 애들 만나는데 재용이 딱 처음 봤는데 누가 봐도 재용이더라고. 진짜 고등학교 때 멀리서 봤던 모습이랑 너무 그대로였고 혜성이는 얼굴을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와가지고 혜성이는 한 10번도 안 봤는데 어느 정도 없더라고요. 유명하게 어느 정도 이제 친구라는 인지에 가해진 이렇게 얘기했었고 정우랑 제일 늦게 친해요. 네. 진짜 친해진 기분 없이 갑자기 서로 막 욕하고 네. 진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정우는 기억이 안 난대요. 맞대기할 때 제가 한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정우 엄청 유명한 애라고 애들이 그러는데 그럴 거 없는데 이랬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들 선택 못 걸겠어. 삼진자 오는 걸. 아니 아니 그냥 내가 오 정우야라고 말을 했어. 내가 너무 크게 돼 있으니까. 이제 다 똑같은 거 소중한 친구가 됐고 저희 첫인상이 됐습니다. 승호죠? 이거는 재용이 진짜 똑같아. 재용이 완전 똑같아. 진짜 솔직히 승호다. 승호 아 몰랐잖아. 아니, 그냥 난 솔직히, 난 솔직히 고등학교 때 잘 몰랐어. 그냥 너야. 성호가 그리고 나 아니야 나 살이 쪘어. 아니야 그래 원래 잘 살쪘는데 아니 용댕이 했지 나한테 삼진 먹을 때가 없거든. 고정 언제 끝나냐고. 내가 아, 너무 다음 생에 끝나는 걸로 너 점점 거의 다 와간다 했어 내가. 모두가 물어봐요 근데 우리 안에 끝나지 않는데. 너 5년째 아니야? 5년째 야 너 기록 아니야 그 정도면? 기록이죠. 규정이야. 규정이도 왜 플레이하겠어. 플레이할 때 풀어줘라. 어? 올해 방출 예정이야. 나는 무조건 해성. 나는 이종. 이종 어떤 분은 나라 뒤집을 거 아니야. 아, 그 키 좀 큰 사람. 쏘리. 그래서 화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길라니. 오. 난 우리는 민성을 하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